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네. 죽여버리겠다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 판사를 죽여버리겠다를 잘못 말한 것 아니냐. 아. 제가 원래 오늘 제목도 이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로 하려다가 아. 이게 너무 제목이 선정적이면은 아. 뭐라 그럽니까? 그 저 그리고 절대 안 죽을 사람이잖아. 제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은 이렇게 행동 안 하죠. 아. 근데 이 최은순 씨가 한 행동을 보면 네.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죠. 어떤 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 딸이 대통령인데. 아, 딸이 대통령이? 아니, 사위가 대통령인가?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는. 네. 자기 딸이 대통령인데. 그렇죠. 딸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 그래도 무슨 구속이요. 네. 뭐, 당연히 나는 빠져나가고 무죄 받을 줄 알았는데. 네네.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그럼, 엄청 억울한 거죠. 네. 뭐, 어째 이런 일이. 어, 황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과잉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어, 막 바닥에 들어 누웠대요. 네, 바닥에 들어 누웠고. 사지가 그, 들려 나갔다는데요? 그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땡깡. 지금 몇 살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휴, 나이가 엄청 많은데, 뭐 여든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땡깡 부리는 사람. 아. 그야말로. 네. 억지를 쓰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리 분별이 있고 뭐 합리적인 대화 가능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수틀리면 땡깡 부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뭐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욕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요. 예예. 이 사람이 구속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행동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센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은 알려준다는데요. 알려주죠. 어, 돌아갔다가 뭐 그럼 이따 다시 그 앞으로 오라고 하거나 그런다는데. 그 대략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대략 이거는 구속이 된다. 네네. 분위기상 구속이다. 네네. 그 얘기를 듣고 나갔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열이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거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이제 가장 강한 항의의 표현이잖아요 보통. 아, 죽겠다. 네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너 죽고 싶냐? 그렇죠. 아, 죽여버린다. 어, 그런 얘기 하죠. 하죠. 네네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한 공격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I will kill you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에선 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살인미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한국에서는 그냥 친구 사이에서 죽고 싶냐 인마? 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표기를. 너 뒤질래? 어, 뒤질래? 아, 그럼 이 자식이 죽으려고.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많이 쓰네요.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어. 그니까, 진짜를 죽일 마음은 없는 거고. 아. 그냥 좀 강한 표현으로 해서. 좋은 의미로도 때때로 쓰고. 아. 야, 웃겨서 죽겠다, 야. 그러네요. 아. 어, 죽을 것 같아, 나도. 배고파 죽겠다. 어, 배고파 죽겠다. 죽는 게 많네, 우리는. 네. 아, 야, 나 너무 웃겨. 너 죽을 것 같아, 지금. 네, 그러네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나 죽을래 이런 것도 진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어. 네네. 이거 분해 이거 못 참겠어. 아. 그리고 뭐 건이야 성녀라 뭐 좀 해봐. 강력한 신호였군요. 네. 그러니까 아, 전환 신호였다. 전환 신호. SOS. 야 대통령 어떻게 됐어? 그죠. 아. 나 죽어버릴 거야.